걱정이 안 되면 안 되지. 이 저 봐요, 저 CCTV 알지요? 오. 집에 와도 아주 밤낮 저걸로 개들만 살핀다니까요. 눈앞에 있으면 있는 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. 지금 개들이 있는 데가 요것이에요, 요거. 저 여기 지금 더우니까 누워 있잖아.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예요? 가치로 따지면 그 말할 수가 없지. 어마어마한 그 내 소중한 보물들인데 그 말할 수가 없지. 나한테도 저런 뜨거운 애정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속만 부글부글부글 끓어요. 그때가 연합된 생각이 조금 나시겠어요? 예, 가끔씩 나죠. 나쁜 일만 있었겠어요.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게 맞춰가며 사는 게 부부죠 뭐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니께 우리가 이제껏 30여 년을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? 좀 선물 될 만한 게 없을까요? 아이, 지금 나이에 뭐 그냥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? 말로 떼우시고 짧게. 그것도 괜찮기는 하겠는데 쑥스럽구만. 야, 내가 무참아 한번 써봤는데. 읽어줘봐. 사랑하는 당신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날 믿고 시집와 부모님과 시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구려. 이제 아버지 당신께 정말로 미안하기만 하네요. 진드깨에 미친 남편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이 정말 아름답고 또한 미안한 길 금할 길 없네요. 앞으로 당신께 정말로 잘할게요. 당신을 사랑해요.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. 분명히 글썽해져. 본인이 감동을 받으셨어요. 아이고, 왜 이제 와서 눈물을 뺀대요? 잘할게 이제. 응? 잘할게. 뭐 어쨌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긴 오네요. 모르는 줄 알았죠.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말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있었네요.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. 잘할게 이제. 응? 알았어. 고마워. 열심히 살면 되지 뭐. 다시 태어나시면 남편분이 또 결혼하실 거예요. 현지단이라서. 같이 살아야죠. 와. 당연히. 예. 아, 진짜 같이 또 살 거예요. 아, 저희는 알았어요. 예, 예. 내가 와이프한테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끝까지 또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태어나시면 걔는 안 키우실 거예요? 아, 걔도 키우고. 길이 넘어가네요. 걔들도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키박히게 알아보잖아요. 꽃도 관심으로 키워야 더 예쁘게 자란답디다. 나도 그래요. 앞으로 나랑 화원에도 관심 쏟을 거지요. 약속했으니까 나 지켜볼 거요. 사랑해요. 네, 정말 오랜만에 감동의 편지를 받으셨네요. 37마리의 진돗개를 워낙 정성껏 키우고 계셔서 애정도에서 아내 순위가 한 38위 정도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. 사랑하시네요. 네. 네, 또 약속하셨잖아요. 뭐든 하나 시작하면 정말 끝장을 보는 열정적인 성격이신데 앞으로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그 열정 쏟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다녀오시면 좋을 만한 것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한번 갔다 오면 그 매력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섬인데요. 무엇보다 좋은 건 전철을 타고 다녀올 수 있다고 합니다.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,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?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섬 여행. 여름의 끝자락을 섬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. 저기요, 무이도. 바로 앞에 무이도가 보이잖아요. 한 5분 거리, 10분 거리인데. 네, 너무 가까워서 좋아요.
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